예, 안녕하세요. 국립암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화기내과 의사 내시경 실장을 맡고 있는 전문의 김병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시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고 싶은 그 암 예방 수칙은 어떤 것일까요? 암 예방 수칙 세 번째에 짜지 않는 음식 먹기, 탄 음식 먹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탄 음식 도대체 왜 어떻게 암을 거라는? 특히 이제 육류, 육가공 식품을 태웠을 때 벤조피렌 같은 발암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그 벤조피렌이 몸속에 들어가서 세포 내의 DNA와 결합해서 암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럼 벤조피렌이 어떤 암을 유발? 보고에 따르면 벤조피렌이 결국에는 소화기 관련 암들에 많이 발생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위암이 많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는 대장암도 많이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어떤 연구에서는 췌장암 같은 경우에 두 배까지 탄 음식을 안 먹는 군에 비해서 두 배까지 증가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선생님. 그 두 번째로 그 짠 음식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짠 음식이 어떻게 암을 유발하는가요? 일본 연구에 의하면 짠 음식을 많이 먹는 군이 덜 짜게 먹는 군에 비해서 한 20% 정도 위암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짠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위암 발생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단받거나 암을 완치가 되신 분들이 식생활 습관이 교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2차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식생활 습관을 좋게 유지하시는 거지 암이 걸리고 난 뒤라도 2차적으로 암이 발생할 수 있는 걸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식생활 습관을 좋게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